지금까지 테이블을 우리가 많이 다뤘었잖아요. 지금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모듈도 테이블 같이 연동해서 연결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도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죠? 이니셜 할 때 이니셜라이제이션 그죠? 아무것도 없는 걸로 테이블 만들었고 값을 할당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need을 시킬 때는 이렇게 need 되는 거죠. 그죠? 단순한 겁니다. 이번에는 볼까요?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my table 해서 time my table 이것도 어려운 건 없고 lua 1번 그러니까 인덱스 1 해서 lua를 넣고 인덱스를 스트링을 넣었어요. 스트링도 인덱스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튜토리얼 그래서 스트링은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 테이블을 다른 테이블에다 복사를 한 거죠. 어떻게 될 것 같나 이럴 때 이렇게 테이블을 다른 테이블에다 복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포인트만 복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 요거 alternate table 인덱스 1번 와우 둘 다 결과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죠? my table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 alternate table에서 i changed it 하고 값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my table의 와우도 당연히 같이 바뀌겠죠. 왜냐니까 alternate table이나 my table이나 둘 다 같은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어드레스잖아요. 주소일 뿐이잖아요. 그죠? 주소 얘는 변수고 얘도 변수고 그죠? 이 변수에는 주소가 들어가 있죠. 주소가 있고 그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 오브젝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이전에 코딩을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포인트라고 하는 게 뭔지. 값과 그리고 밸류와 그리고 포인트의 차이점. 뭐 그거는 다시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이 alternate table을 nil로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alternate table이라고 하는 variable만 nil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alternate table라고 하는 것 속에 원래는 뭐가 들어 있었나요? 원래는 이 table my table의 메모리 주소가 여기 변수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변수 속에 있는데 그 변수 자리 그러니까 주소를 지워 버리게 되면은 alternate table만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럼 테이블은 어떻게 되나요? 테이블은 원래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my table로 이걸 찾아보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그냥 이 뭐 테이블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포인트 변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뭐 지금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포인트 변수가 뭔지 값이라고 하는 게 뭔지 메모리 공간이 뭐고 변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C 언어 기초 과정 기초 초보자를 위한 C 언어 이 과정을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컨캐테네이션 볼까요? 이 주제입니다. 프루트 해가지고 프루츠 바나나 오렌지 애플 있습니다. 여기다가 컨캐테네이드 스트링 컨캐트 프루츠 하면은 요게 그냥 쪼롬이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주게 되면은 콤마를 넣어주게 되면은 한 칸씩 띄어서 출력이 되겠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 칸씩 띄어서 출력할 뿐만 아니라 2번과 3번을 출력하라 그러면 오렌지와 애플만 출력이 되는 거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요 경우와 요 경우와 요 경우의 차이점. 이거 그죠? 어려울 게 없는 단순한 겁니다. 이번에는 인서트 하는 것도 볼까요? 인서트 하는 것, 리무브 하는 것. 지금 요 세 개가 들어 있는 상황에서 인서트 망고를 인서트 한단 말이에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그죠? 인서트에다가 첫 번째 파라미터로는 요 테이블 어레이가 나오고 그 어레이에다가 우리가 넣을 엘리먼트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서트 마찬가지로 다음에 테이블 있고 인덱스가 있고 다음에 값이 하나 있죠.
밸류가 나왔습니다. 이 밸류를 2번 자리에 넣으라 말입니다. 원래 2번 자리에 있던 건 오렌지잖아요. 오렌지는 어떻게 되나요? 덮어 쓸까요? 아닙니다.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뒤로 밀려가고 빈텀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레이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먼트 숫자는 전체적으로 하나, 둘, 세 개에서 망고 4개, 그레이프 5개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출력하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망고가 출력이 됩니다. 치우는 거는 리무브입니다.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또 바로 이어서 조금 더 루아를 깊이 있게도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솔팅입니다. 솔팅인데 IPR 프로 이거는 우리 봤던 거죠. 거기서 솔트 테이블 솔트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솔트가 되어서 다음에 출력하라 그러면은 솔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솔트를 시키게 되면은 이 테이블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게 돼요. 상당히 재밌죠. 되게 JS나 TS 같은 경우는 TS를 두고 원본은 두고 솔팅된 것만 보여주고 원본은 그냥 그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루아에서는 그냥 그대로 바꿔버립니다. 물론 원래 원본의 위치를 그대로 두는 방법도 또 있어요. 이게 솔팅입니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테이블과 연관되는 것이 이제 모듈인데 이 모듈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개를 만들어뒀어요. mymess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다음에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ymess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먼저 테이블 하나 선언했고 다음에 펑션을 똥똥똥똥똥 하나 둘 셋 네 개를 두고 있죠. 그런 다음에 상당히 재밌습니다. mymess에다가 엘리먼트를 추가를 하는데 이렇게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mymess 속에 이 엘리먼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에다가 메소드를 추가하듯이 추가하는 거예요. 그걸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심플하게 OP를 그냥 그대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OP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도 나중에 우리 볼 텐데 루아에서도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뒤에 리턴이 있어요. 지금 이건 펑션 안이 아니잖아요. 밖에 리턴이 들어있죠. 이렇게 만들어뒀는데 이렇게 만들어둔 이유가 뭐냐니까 이걸 이제 불러서 쓰겠다는 거죠. 이게 mymess.lua잖아요. 얘를 모듈이라는 데서 이제 불러서 쓸 거예요. 불렀을 때는 얘가 아니라 얘는 냅두고 다시 밑에 있는 얘로 가지고 불렀을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require에서 mymess 그러니까 디렉토리 같은 디렉토리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모듈하고 mymess하고 디렉토리 같잖아요. 다르다 그러면 경로를 지정해줘야 됩니다. 패스를 그죠? 지금 같은 디렉토리 있으니까 그냥 경로 없이 그냥 mymess라고 적은 겁니다. mymess.lua를 가져와서 여기다 담는 거예요. 이건 require라고 하는 펑션은 뭘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게 require도 펑션입니다. 재밌는 펑션인데 뭐냐 하니까 이것을 하나의 전체를 이것 전체를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 전체 내용을 그죠? 이걸 전체 내용을 펑션으로 만들어주니까 여기 뒤에 return이 밖에 있는 게 이해가 되죠. 원래 이게 펑션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펑션 밖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모듈 여기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펑션을 만들어서 여기다 담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전체가 하나의 펑션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펑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의 클래스와 이거 클래스와 클래스 메소드도 아니고 클래스와 인스턴스 메소드도 아니고 하여튼 이거 차피 뭐 루아는 OP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이걸 뭐 굳이 OP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루아는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OP랑 뭔가 좀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냥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 우리는 앞으로 루아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냥 나중에 실제로 돌리면은 이렇게 결과가 딱 나오게 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보자면 이 부분도 볼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니까 require 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require 해서 가져와서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있는 simple format dot simple format 해서 아기먼트를 던져주는 방식. 지금 이런 건 없어요. 이런 지금 이런 파일 우리가 모듈을 만들어 놓은 건 없어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불러서 쓸 수 있단 말입니다. method 1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require 해서 이것을 local variable에 담은 다음에 local variable에서 dot 해서 그 속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들을 불러서 쓰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방식은 마찬가지 require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세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보시면 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프린트 포맷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프린트 포맷이라고 하는 모듈의 펑션이 심플 포맷이라는 펑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써서 다른 데서 불러서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모듈을 불러 쓰는 문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문법이 이 세 가지 방식의 문법을 쓸 수가 있다. 곰곰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재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언급하자면 이게 어디 갔나요? 이거는 그냥 그겁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땡겨 볼까요? 화면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모듈과 파일을 같은 디렉토리에 두고든가 디렉토리가 다르면 경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듈의 네임 이름과 파일 이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ymess.lua잖아요. 그죠? 이게 모듈 mymess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기네. 이것이 이제 테이블과 모듈에 대한 괴괄적인 내용입니다. 괴괄적인 내용을 봤고 요거는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모듈 다음에 mymess 테이블 요 세 개 파일입니다. 요것들은 GitHub에 지금 다 올라가 있으니까 GitHub에서 다운 받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 요 파일들이 더 있을 거예요. 더 줄줄줄줄이 해서 계속 이어집니다.